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의 환경시장 개방을 촉진하고 환경 관련 무역 조치에 대한 협의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본부장은 지난 17일 무역협회에서 열린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통상 전략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 무역 체계가 기후 변화와 환경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WTO뿐 아니라 APEC과 G20 등 국제기구에서 무역과 환경 논의를 주도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 역시 무역과 환경 관련 시장 개방 촉진, 규범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가 이를 추진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산업부도 앞으로 WTO 차원의 환경 관련 논의 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